2월 15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될 걸작 방송국 선집 테이프입니다. 방송 개시 50주년 기념 특집 걸작 단막극 선집.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1959년에 방송됐던 김희창작 연출 후기 인상파의 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버진 유머레스크를 좋아하시죠? 너 그래서 나 들으라고 그래 고드만 들고 있는 거냐? 저도 좋아해요 이 곡은. 내가 그 곡을 좋아하던 시절은 벌써 지나갔다. 왜요? 나이의 탓이겠지. 그래요? 전 이 곡에 아버지의 로맨스가 얽혀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내가? 로맨스가 무슨 로맨스냐? 뭘요? 다 알아요. 제가 잊은 줄 아세요?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 이 곡은 지금 파리에 가 있는 어느 여성하고 아버지하고요.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긴 아버지가 그러시고선. 벌써 여러 해 전에 아버지가 안 그러셨어요? 제가 크면 들려주마고 그러시고선. 자, 저도 이제 21살이에요. 이만치 컸으니 오늘 밤엔 그 얘기를 꼭 들려주세요. 네? 네, 언제 그랬든가. 그럼요. 아버지도. 하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서로 헤어지고 말았는데 뭐. 그러니까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아버지, 얘기해 주세요. 왜 파리의 여성이 생각나는 게 싫으세요? 차나 한 잔 더. 네, 차나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거 뭐냐? 아, 네? 아, 이거요? 이건 제가 만들려는 톱코트의 디자인이에요. 어디 보자. 어때요? 이것이 요새 유행하는 무드냐? 아니요, 제가 아무렇게나 그려본 거예요. 이것이 실루엣이에요. 아주 스포티하구나. 포켓이 큰 게 단추도 크고. 어때요, 보시기에? 좋다. 옷감은? 아버지 안 입으시는 검정 외투 줄여서 만들겠어요. 어, 그래. 그림만은 날 닮아서 잘 그렸구나. 왜요? 옷도 잘 만들어요. 이제 해 입거든 보세요. 널 꼭 불란서일 보내줘야 할까 보다. 그래 주시겠어요? 보낼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그만한 실력이 있으세요? 지금이야 없지만 그게 내 소원이라면. 아버지의 사랑하시던 여자가 파리에 있으니까요?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아버지도 못 가시는 걸 제가 어떻게 가요? 난 너 모양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진 않았어. 전 꼭 가고 싶어요. 가면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줄 알고 있어요. 아, 샹셀리제, 샹마드레느, 브로우누, 세누. 아, 아버지? 어, 가만히 있거라.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니? 아니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왜요? 글쎄 말이다, 누가 창밖에 온 것 같은 소리가 난 듯해서 말이야. 너무 조용해서 그래요. 어디 창을 열어볼까요? 눈이 어느새 저렇게 많이 내렸어요? 아버지, 마당에 소나무 좀 보세요. 오, 그 참 보기가 좋구나. 좋죠? 아,
닮았어요. 우리 창문 닫지 말고 잠깐 그대로 내다봐요. 이렇게 눈이 오는 밤이면 그 여자는 꼭 나를 찾아오곤 했었다. 그래요? 그랬어요. 그 여자는 강원도 여자였어. 서울로 그림을 공부하러 올라왔었지만 학비가 없어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이면 에티드라는 다방에 나가서 일을 했었지. 그때 그 에티드는 나하고 내 친구가 늘 같이 가던 다방이다. 그 친구의 이름은 뭐죠? 그냥 들어봐. 네. 하지만 아마 그 에티드엔 그 소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갔었던 것인지도 몰라. 어쨌든 밤 가는 줄 모르고 언제까지나 음악을 듣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땐 유머레스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처녀는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 곡을 늘 틀어주곤 했었지. 그때 그 처녀는 몇 살이나 되었었어요? 아마 지금 내 나이만 했다. 얼굴이 아주 예뻤었어요? 나의 눈엔 생긴 것도 너와 똑같아. 그렇다고 우리는 서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우리 주위에 그 처녀가 있거니 하는 그 분위기에 만족할 뿐이었지. 하지만 나의 마음속엔 언제나 그 처녀를 꽉 차 있었다. 그 여자가 이상화되고 미화돼서 나의 젊은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앉아 있었던 것이야. 또 한 분 친구 되는 분은요? 물론 그 사람도 그랬을 거지. 하지만 그런 말은 서로 간의 입 밖엔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었지. 그렇지만 우리가 다 서로 간에 그 처녀를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잘 짐작을 하고 있었다. 아주 로맨틱하군요. 그 시절의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란 그렇게 정신적인 것이었어. 그랬어요. 우린 언제까지나 다방에 앉았다 나오면 누구 입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게 이쁘지? 하면 한 사람은 그래 하는 것이었고 좋지? 하면 좋아 하는 것으로 그만 감격하는 것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치 그도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고 그가 좋아하는 것만치 내가 좋아하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도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야. 하지만 아무튼 두 사람 중에는 언제고 물론 우리에겐 그 시기가 돌아오고야 말았다. 그렇게 우리가 늘 지내온 지 3년째 되던 해 겨울 그 친구는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느라고 캠퍼스 앞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에티디로 나오기로 약속을 하고 나 혼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지. 헌데 밤이 깊어져도 그 친구는 오질 않았어. 그래서 그 밤은 나에게 영구히 잊어질 수 없는 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밤도 오늘 밤 모양으로 눈이 많이 내려 쌓여서 말할 수 없이 즐거운 밤이었다. 밤이 깊어 에티드의 문을 닫게 되자 나와 그 처녀는 미리 약속이나 했었던 것 모양으로 같이 길을 걷게 됐다. 눈이 발목까지 쌓인 데를 길이고 공원이고. 아버진 참말 좋으셔. 아버진 행복하세요. 그래 말할 수 없이 행복했지. 그랬다고 우리는 걸으면서 서로 말을 한마디 주고받는 게 아니었고
손을 잡고 걷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입 같은 건 그저 말없이 걸었을 뿐. 그런데 그 밤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다. 저도 잘 알겠어요. 알겠어? 네. 그 밤부터 그 처녀는 나의 방의 창문을 가만히 두들기게 됐고 난 그 후부터 자연히 에티디엔 발걸음이 멀어지게 됐지. 그래서 차도 내 방에서 마시고 음악도 둘이서만 듣게 됐단다. 그 친구 되는 분은요? 내가 배반한 것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그 여자와 유난히 가까워지지 않았던들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뺏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에튜드의 분위기를 계속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우리의 아름다운 세계를 깨뜨려놓은 것 같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버지를 원망해요? 아니 그야 그 마음속은 모르지만 그는 조금도 내색을 안 하고 나와의 우정은 언제까지나 한결같이 지켜왔지. 네. 좋은 사람이야. 그저 그 후론 에티겐 발을 끊고 그 전의 생각도 다시 안 하려고 했던 모양이다. 그 후 그는 그림만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으니까. 아버지하고 그 처녀하군요? 나하고 그 처녀하고는 그 후 이태 동안이나 서로 찾아다니고 지내다가 우린 결혼을 하고 말았다. 결혼이요? 결혼까지가 아주 한참 걸렸군요. 나의 시절엔 연애를 해도 다 그랬었어. 일생을 사랑하고 만 사람도 있고 연애가 한평생 걸리고 만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래요? 결혼까지 그 여자와 나와는 깨끗하게 지냈었다. 때로는 그 여자가 나의 방에서 밤을 새고 가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린 그래? 그럼요. 아이, 아버지도 아버지는 그때와 지금과 모두 다른 줄로만 알고 계셔. 난 요새 너희들의 교제하는 풍습은 모르고 있으니까. 저도 여태 모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너희도 꿈을 가지고 있니? 어쩌면 아버진 별 말씀을 다 하셔. 그럼 제가 꿈을 안 가지면 누가 가져요? 그래. 그럼 됐다. 그럼요. 아버지, 이제 창문을 닫을까요? 참, 여태 창문을 열고 있었구나. 어쩐지 춥더라니. 그래도 좀 포근한 것 같죠? 그래서요? 그래서 결혼 후 살아가는 동안에 어여쁜 어린애가 하나 생겼구나. 그게 누군 줄 아니? 바로 너란다. 네? 저요? 어머나, 어쩌면... 나 싫어요. 왜?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럼 저 파리에 있는 분이 제 어머니란 말씀이에요? 그렇다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엄만 죽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럴 연고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던 두 분이 왜 헤어지셨어요? 그것은... 네? 어서 빨리요. 그것은... 너를 낳은 후에도 나나 내 어머니는 그림은 계속해서 그리었다. 물론 친구 되는 그 사람도 계속해 그리웠고 그런데
나의 그림에 대한 정신은 굳이 말한다면 후기 인상파에 속하는 것으로 난 나의 색깔을 발견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래서 나의 발견한 색깔로 내 주관에 의한 그림을 창조해내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 정신은 지금도 변함없이 마찬가지야. 후기 인상파라면 아버지는... 세잔 누나, 고향 같은 그림 말이다. 그건 저도 좋아해요. 아버지의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이. 그런데 그 친구 되는 사람은 호비즘. 다시 말하면 야스파 말이다. 이 호비즘에 쏠려 거기서 자기의 세계를 발견하고 단적으로 자기 개성의 감동을 표현하는 데 열중을 했었다. 호비즘이라면 마티스나 루오 같은 거 말이죠. 그래. 네, 알겠어요. 그랬어요? 난 원색 쓰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원색으로만 캔버스를 왼통 칠해놓고 마는 것이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희 어머니도 어느 결에 이 호비즘에 도취하게 되고 말았어. 그때까지도 무슨 자기의 세계나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너희 어머니도 이 원색의 속에서 자기의 세계를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 어머니와 그 친구와는 주의가 같아지고 이상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니까 자연히 그림도 같이 그리는 수가 많아지고 말게 됐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네? 그런데요? 그런데 어느 날... 뭐 더 말할 거 없지 않니? 그러면 그분하고 엄마하고는 주의 주장이 같아나서 결국 가까워지고 말았군요. 아버지하고는 멀어지고요. 그런 셈이지. 난 야스파 싫어요. 원색도 싫고요. 그건 제각기 창조정신이나 주관이 다르니까. 그런 건 예술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예술이에요? 원색? 호비즘? 야스파? 야만! 너 어머니가 그랬다고 호비즘까지 경멸하는 게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생리에 맞질 않아요. 그래? 그래, 아버지. 그 야스파한테 어머니를 뺏기고 마셨어요? 뺏겨? 그럼 뭐예요? 더구나 네 살밖에 안 먹은 나까지 뛰어놔두고 예술이 아무리 좋대도... 벌써 오래전에 지나간 얘기가 아니야. 그러게 싫어요, 난. 그래, 지금 파리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 아버지의 친구였군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내가 들려달라던 내 로맨스는 인젠 다 끝났으니까. 그래도 전 안 끝났어요. 무엇이 끝이 안 났다고 넌 그러니? 전 아버지에게 여자가 둘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는 벌써 옛날에 죽고 지금 파리에서 살고 있는 엄마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연애를 하셨던 여자가 아닌가 하고요.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요. 절 낳아준 엄마는 죽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죽었던 게 좋아요. 아주 영영 내 기억에서도 없어지게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는 게 좋아요. 그럼 왜 그 다음엔 다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뭘 어쨌느냐고. 왜 여태까지 다른 여자하고 다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뭐하러 또 하니? 화가 나서라도 더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야 할 게 아니겠어요? 결혼도 화가 나서 하는 결혼이 따로 있나? 아이,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가 미우지도 않으세요? 아니, 미웁긴 왜? 원망스럽지도 않으세요? 아니. 원수 같지도 않으세요? 아니. 얄밉지도 않으세요? 아니. 그럼 잘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잘 살라고 축복을 해주었다. 그리고 쓸쓸지도 않으세요? 내 앞엔 네가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결혼은 좋은 것이게다. 하지만 결혼 안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야. 그런데 결혼했다가 혼자 산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제일 좋은 것이다. 나는 지금 그 제일 좋은 생활을 갖고 있어. 무엇이 부족하냐? 절실한 체험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시군요. 난 동종으로 지낸 총각의 시절이 퍽이나 길었었다. 그 후의 결혼 생활은 비교적 짧았었고, 그러고는 지금의 독신 생활이 또다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의 이 생활이 내겐 제일 행복해.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행복하다. 엄마의 성격은 어땠어요? 글쎄, 상냥한 성격이야. 그런데 아버지, 이런 걸 아버지한테 배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뭔데? 저 오늘 아침에 파리에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 제 이름으로 왔어요. 전 전에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뜯어봤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더러 파리로 오라고요. 와서 양재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가겠다면 수속도 여비도 보내주겠다고요. 아버지, 이 편지 보시겠어요? 보나마나. 그 말뿐. 네.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 건강하시냐고 묻고, 그 옆에 단 친구 되는 분이 뵙고 싶다고 한마디 적어놨어요. 가고 싶으냐? 네. 엄마한테 가고 싶어? 아니요. 엄마가 보고 싶지. 공부도 하고 싶고. 좋은 기회다. 가거라. 나도 될 수 있으면 내 힘으로라도 보내주고 싶었어. 그런데 마침 편지가 왔으니 더 이를 말이냐? 안 가요, 저는. 왜? 이렇게 되면 비사는 곧 나올 수 있어. 나도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만두세요. 그만두긴 왜 그만둬? 자나깨나 불란서 파리하고 그렇게도 가고 싶어 하더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버지도. 제가 가라고 그러시면 가겠어요? 제가 불란서 가고 싶다고 그런 걸, 제가 꼭 가고파서 그러는 걸만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저도 꿈을 갖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꿈을요. 너 그게 정말이냐? 그럼요. 정말 가고 싶다면야 왜 지금 못 가겠어요? 너 혹시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 아니요. 난 언제든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 생각은 조금도 할 것도 없어. 다 알아요. 그럼 너 왜 그동안에 불란서 가고 싶다고만 졸라서 보내지도 못하는 애비를 괴롭히기만 했니? 아이, 아버지, 그걸로 괴로워하셨어요? 공연에 제 꿈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러셔? 아버지, 죄송했어요. 제가 그동안 불란서라고 그런 건요. 그렇게 말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이상화되고 미화된 그 어느 도시가 떠올라와요. 그리고는 제가 그 거리를 걸어가는 꿈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제 몸에 조화되는 새로운 무드를 생각해내요.
여기 톱코트의 대상도 그런 공상을 거쳐 그려낸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정말 가배우면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 게 아니냐? 아버지, 저 남산을 바라보세요. 눈이 쌓여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하지만 저렇게 좋은 곳이라도 올라가려면 전 싫어요. 저의 딸에게 그런 거예요. 공상하는 것이고 꿈속일 거예요. 사람은 하고 싶다고 공상하는 걸 꼭 실행해야만 하나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해라. 너의 좋도록. 전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옆에 꼭 있을 테예요. 괜찮죠? 네? 조금치도 아버지에게 해살이 되지 않죠? 그렇죠? 네, 아버지. 응? 그래. 그럼 좋아요. 예. 너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네? 아니에요. 눈이 해도 보기 좋아서요. 눈을 보고 있어요. 네. 내 어머니 얘기를 좀 더 일찍이 들려줬어야 했을걸. 너무 오래 숨기고 있었지? 아니에요. 언제 들으나 마찬가지예요. 난 내가 너무 철이 없을 때 들려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 우리 저 눈을 받고 걸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네? 밤새도록. 밤새도록? 네. 난 인젠 밤새도록 눈을 밟고 헤매다니는 건 싫어졌어. 그저 이렇게 내다만 보고 앉았는 게 제일 좋아. 내 남산 모양으로 말이다. 싫어요, 난. 난 나라 걷고 싶어요. 네, 아버지. 어서. 넌 또 공연이 불란서 파리 모양으로 쓸데없는 걸 조르는군. 나가요, 어서. 아버지. 응? 나가요. 너 죽지 않겠니? 도리어 몸을 꽁꽁 얹어보고 싶어. 네? 미끄럽지 않게 아버지를 꼭 잡아드릴게. 네? 어서요. 나가요. 하는 수 없다. 그럼 오래간만에 다시 눈길을 밟아보자. 그래요? 아버지하고 그의 딸하고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라라 출연 화백의 구민, 딸의 정은숙, 음악 김영환, 효과 최영래였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극작가 김희창 선생님과 성우 구민 씨가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선생님 건강한 모습 뵈니까요 참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행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드라마가 쭉 나오는 도중에요. 지그시 눈을 감고 들으시면서 수첩 뒤에 있는 우리나라 지도 각 부분을 아주 샅샅이 훑어보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뵀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 두 사람이 향한 곳이 파리로 설정돼 있는데요. 혹시 그 파리에 누가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구민 씨께서는 어떤 느낌으로 지금 들으셨어요? 우선 심장이 붉어지네요. 네? 심장이 붉어진다고요. 이게 18년 전 작품이라고 그렇죠. 기억이 됩니다. 네. 아, 또 당시 김 선생님께서 연출을 해주셨고 직접 글을 네. 써주셨는데요. 예, 우선은 그 너무 그 상황 설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감정 변화가 없이 예, 천편일률적인 그 읽어내려가는 대사를 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정말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생활에서 오는 그 감각을 정말 살려야 되지 않았나
이런 게 예, 느껴지네요. 예,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1959년도 작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18년 전 또 들으시는 분이 이 그 녹음 상태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녹음 상태는 잘 보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네. 근데 선생님, 이 작품의 배경이 지금과 비슷한 때 겨울인 것 같고요. 눈이 굉장히 쌓인 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꼭 모델이 있을 것만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네, 뭐 별로 없습니다. 그저 생각난 대로 쓴 것뿐이지 뭐 누구의 이해를 가지고 그냥 쓴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저희 작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되는데요. 네. 이 작품을 그때 당시에는 어느 작품이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이틀 내지 사흘에 걸쳐서 이 연습을 한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쓰시고 직접 연출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김 선생님 인상이 어메비시죠?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인자한 아버지같이 자꾸 요즘은 연세가 좀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렇게 표현해 가시는데 그 연출하시는 방향이요. 이 토시 하나라도 네. 아까 그 대사 중에서도 또또 이게 뭐 너 이 불란서 가기를 좋아하느냐 하는데도 거기에 그 또또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네. 생활로로 또또또 너 불란서 가기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선생님 연출 방향은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또또가 두 번이면 또또 너 불란서 가기를 좋아하느냐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토시 하나라도 써 있는 대로 네. 도면 도 두면 두 이걸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그때 그 모델이 있었다 하는 걸로 연습 과정에서 네.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너무 감추지 마시고요. 얘기를 해주시죠. 네, 선생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실상은 없습니다. 없고 제 작품이 대개 그 어떻게 인물 설정에 있어서 성격이 비슷비슷한 데가 좀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외부에서는 내 자신이 아니냐고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세요? 네. 근데 그 또에까지 신경을 쓰실 만큼 그만큼 정확하시다고 하셨는데 이 후기인상파의 밤은 얼마 정도 걸리셔서 쓰셨어요? 이것이 꽤 오래 걸렸어요. 네. 원체는 이걸 써서 어느 잡지사에서 달라고 그래서 써가지고 잡지에 실었던 것입니다. 이게 학생 잡지인데 예, 그거 실은 그 다음 달에 방송에 나간 것이죠. 이것이 네. 예. 그리고 구민 씨께서는 제가 들어보니까요 네. 목소리는 별로 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할아버지 역 많이 하시죠. 즐거운 우주를 지금 내내 듣고 있습니다만은 7시 50분부터 10분간 네. 나가죠. 네. 근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노역만 많이 하니까요. 네. 겉은 그렇게 늙질 않았는데 속이 굉장히 늙은 것 같아요. 기분에요. 네. 주위에서도 아 이거 할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과거에 그 한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지방에서 이 수학여행 오신 그 학부모들이 가끔 만나자 그래서 만나보면 아 이렇게 새파랗게 우리 자식 나이 또래밖에 안 되네 그런 네.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언제 적에 출연하신 겁니까? 예, 선생님 1959년도죠. 네. 그러니까 18년이 되는군요. 네. 벌써. 네. 그러니까 몇 살 때쯤 출연하신 거냐고요? 20대 중반이겠죠. 네. 25인가 6. 네. 최초의 방송 경험을 가지신 때는요?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요. 네. 1947년에 네. 시작을 하지 않았나 기억이 어떤 됩니다. 작품인데요? 그때는 주 2회 나간 네. 어린이 연속극이 있었어요. 네. 똘똘이의 모험이라고요. 네. 에, 지금은 녹음 방송을 다 합니다만은 네. 당신은 녹음이 없었죠. 네. 제가 생방송.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역 많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방송계 할아버지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무려 32년 되지 않겠어요? 이제 중간에서는 학업 관계로 해서 한 네. 2년 있다가 네. 또 사변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네. 또 그 사변 난 해에는 연극을 조금 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학교에 네. 계속 다녔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 KBS 성우로는 몇 기가 되시는 겁니까? 특기가 되겠죠. 특기요? 네. 네. 그때 같이 들어오신 분으로는 어떤 분들이 선배님으로는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한운사 선생님 네. 아니요 조남사 네. 선생님이 계시고요. 이혜경 선배님, 장민호 선생님 또 지금 영화계에서도 활약하고 계신 최무룡 씨
또 영화 제작을 하셨던 그 송재로 씨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춘사 씨도 계셨고. 네네. 근데 선생님 김희창 선생님 작품 하면은 로맨스 빠빠 저희도 굉장히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로맨스 빠빠하고 이 흑인상파의 밤하고는 어느 게 먼저 작품입니까? 시대별로 봐서. 이 흑인상파가 먼저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행복의 탄생. 행복의 네. 탄생이 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작품. 네. 그게 또순이. 선생님 또순이죠. 또순이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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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도 네. 여자를 이제 그 네. 저희 성격 묘사라든가 그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생활상을 네. 그린 건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히트러지 않았나 생각이 네. 되는군요. 로맨스 빠빠나 그 행복의 탄생 중에서 구민 씨께서 직접 출연하신 작품 있으세요? 로맨스 빠빠에선 직접 아버지를 그렇죠. 했었고요. 네. 김희찬 선생님이 저를 귀여워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네. 자리에 와 보니까 많은 작품에 선생님 작품엔 거의 다 나갔던 걸로 생각이 되네요. 네. 늙은이라고 살랑 늙은이가 출연해서 그것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역시 젊은이가 생활을 풍부하게 가져가지고 설랑 늙은이의 모두를 내야지 제대로 연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또 금연씨만큼 노역을 잘 소화시키는 이가 드물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많이 나왔죠. 이 로맨스 빠빠는 일주일에 한 번 나아가는 주간극이었고 네. 행복의 탄생은 일일 연속극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선생님 작품 단막극도 좋은 작품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쭉 연속되는 극하고 또 단막극을 쓰실 때하고 어떤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네. 단막이 쓰기 더 어렵습니다. 네. 단막이 더 쓰기 어렵고. 네.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느끼신 어떤 차이는 어떤 겁니까? 쓰기 어렵다는 거하고 완벽하게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시간 없이 저희 청취자를 갖다가 이식하지 않고 네. 지가 쓰고 싶은 어떤 훌륭한 작품 써야겠다는 그런 의욕이 더 하죠. 네. 네. 그리고 그 작품 노차부 하면은 어떤 우리나라 방송국의 효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당시 얘기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무슨 그때 라디오 플레이 미팅이라는 걸 만들어서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너무 무대극만 가지고 해설자를 붙여가지고 하니까 이래서야 방송 예술이 되지 않겠다 해가지고 라디오 플레이 미팅을 만들어가지고 설랑 방송 예술을 어떻게 성립시켜보자 해서 제일 첫 번으로 나간 것이 노차부이죠. 네. 노차부 하니까 늙은 나이든 네. 마부 인력거꾼 네. 네. 구민 씨께서는 비슷한 역도 많이 하시지만은요 절대로 같은 인생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요. 그래서 너무너무 욕심 많게 인생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그 마음에 드는 작품 또 인상적인 작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출연하신 작품 중에서. 근데 뭐 옆에 김 선생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얘기가 아니라 네. 어디에 어느 자리에서 언제 누가 물어봐도 지금 이 저희 흑이 인상파의 밤 네. 이 작품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고요. 네. 또 낭독으로서는 이인직 씨의 치악산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고부 간의 그 갈등을 그린 작품인데요. 네. 그게 아주 인상적인 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물 좀 써야겠는데 네. 생각이 잘 안 나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겨울 다 지나가기 전에 고민 끝내시고요. 네. 이 작품 흑이 인상파의 밤 무척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그 드볼적의 유머레스 그 밑에 쫙 깔리는 게 더욱더 그 어떤 네. 가슴에 닿는 그런 거 근데 요새 이런 작품을 이해할 젊은 사람들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두 분 건강하시고요. 좋은 작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개시 50주년 기념특집 걸작 단막극 선집 오늘은 그 두 번째로 1959년에 방송된 김희창작 연출 후기 인상파의 밤을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주태익작 박동근 연출 성모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